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예, 예. 1주택을 제외하고는 이런 시기인데 처분을 하는 것은 권고 그렇죠. 네. 화면에서 잠깐 만나보신 것처럼 고위공직자 재산 내역이 공개가 됐습니다. 전현직 청와대 핵심 멤버, 뭐 여도 정치권 의원들 세세하게 집을 얼마나 갖고 있는지 차는 뭘 타는지 노출될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런데 먼저 최강욱 전 청와대 비서관이 이슈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검찰의 행태를 무비판적으로 따라가는 언론의 모습을 통해서 언론개혁의 절박성을 체감하도록 해주셨기 때문에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포함한 여러 책임 있는 조치를 강구할 수 있도록 논의하겠습니다. 간단히 얘기하면 뭐 일본 척결, 일본 이익에 편승하는 무리 척결하는 게 최고의 목표다라고 했던 사람이 어떻게 일본의 고급차를 탈 수 있느냐 뭐 이 논리인데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일본차 사서 탈 수 있는 건 아닙니까? 일본차 탈 수 있죠. 그리고 이 일본차를 수입해서 판매하는 영업 직원들 전부 다 한국 사람들입니다. 예.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바로 하루 전에 우리나라 정당에 무슨 친일파 정당이 있는 것처럼 친일 세력 척결이 이번 선거에 나온 명분이라고 말을 했고요. 그리고 지난번 일본과의 갈등이 심화될 때 이분들 뭐 최강욱 전 비서관뿐만이 아니라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 죽창가 SNS에 올렸고 일본에 대한 불매운동 할 수 있죠. 그러나 불매운동에 동참하지 않는 국민들이 마치 문제가 있는 친일파인 것처럼 여론을 조성했었고 특히나 더불어민주당의 공식 기구인 민주연구원에서는 일본과의 갈등이 심화되는 분위기가 오는 총선에서 유리하다는 그런 보고서까지 내면서 이게 정말 진짜 애국심인 건지 아니면 일본과의 갈등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 하는 것인지 많은 논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논란의 중심에서 반일 기조를 가장 앞장서서 끌어올렸던 사람들이 정작 자기 차는 출고가 1억이 넘는 일본 차라는 게 일본 차를 사서 문제가 아니라 말과 행동이 이렇게 달라서도 되겠느냐? 일관적이지 못하고 위선적이다라는 그런 비판을 받는 것이지 최강욱 전 비서관을 비판하는 분들이 일본차 그 자체를 비판한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해가 좀 됐어요. 알겠습니다. 자동차 말고도요. 집 문제도 있죠. 다주택자 공직장들에게 솔선수범해서 집을 좀 팔라고 했던 노영민 비서실장도 아직도 다주택자인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제가 수도권 투기 지역에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예, 예. 1주택을 제외하고는 이른 시일 내에 처분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그렇죠. 네. 소득을 올리려고 하는 예. 그런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 알겠습니다. 지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직 안 팔린 겁니까? 아니면 아직 팔려고 내놓지 않은 겁니까? 그건 정확히 제가 모르겠어요. 뭐 두 경우에 어떤 경우인지 모르겠는데 이제 오늘 아까 인터뷰를 들어보면 이런 얘기는 있잖아요. 수도권 지역의 두 채, 그러니까 수도권 투기 지역의 두 채 이상을 보유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 한 주 1주택을 제외하고 모두 다 팔아라 그랬는데 본인은 이제 서초동 아파트 한 채가 있고 충북 청주 아파트 한 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때 서초동 아파트를 내놨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말... 얘기를 했는데 그게 예. 이제 어떻게 된지는 제가 그 뒤에 조사를 안 해봤는데 어쨌든 본인은 내놨다고 하면 이제 안 팔렸다고 볼 수 있겠죠. 뭐 본인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상황으로 보면 본인이 한 말과 크게 벗어난 건 아니에요 사실. 왜냐하면 수도권에 두 채가 있다면 정말 본인의 말과 완전히 대치되는 건데 그건 아닌 상황인데 그렇다 하더라도 어쨌든 이제 다주택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우리 사회에 문제가 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공직자들 고위공직자들은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이는 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공직자 재산 공개에서 눈에 띄었던 장면들을 저희가 하나씩 추려봤습니다. 관련 소식 여기서 정리하고요. 이번 주제까지 만나봤습니다.